우선이는 큐어 크로스에 먼저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선홍하고 분위기는 별로 썩 좋은 것 같진 않네요. 물론 같은 시간에 기아포 서울과 프리즈 아트피아가 VIP 오픈이라고 해서 손님이 그쪽으로 다 쏠렸는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곁다리 페어, 소위 해외 나가면 위성 아트피아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외곽인데 곁다리인데 보수비는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기별로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전신은 1관, 2관, 3관 모두 사용하여 규모는 제법 큽니다. 참고 하랑의 면모를 보면 보도에 따르면 주로 신생 갤러리 70여 개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신생 갤러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시장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일단 한번 봤거든요. 간혹 유명 작가 작품도 고려할 끼듯 몇 점 보이는데 좀 안쓰럽습니다. 김구림, 김병정, 오세열 등 여기 같이 전시할 작가가 아닌데 물론 하랑에서 작품 판매를 위해서 많이 나왔겠지만 별똥같이 보이네요. 작품은 젊은 층을 겨냥한 가볍고 유쾌한 작업들이 비교적 많이 눈에 띄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저의 눈높이는 별로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지나서 휙휙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미술 방송으로서 유튜브 독자를 위해 가급적 자세하게 화랑마다 스케치하듯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그래도 작업을 열심히 하는 이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니까 스케치 영상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으로는 9월호 월간 아티스트에 엄선하여 키아프 서울 프리즈 아트페어 키아프 크로스를 게재하여 다소 늦게 발행하게 되었는데 전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거제의 팬을 만나 칭찬을 받으니 보다 심도 있게 취재하여 보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둘러보며 이삿짓기를 합니다. 어느 화랑 대표는 키아프가 소규모 갤러리는 화랑 취업을 하지 않는 듯 비싸게 부수비를 받는다고 한다. 그림 몇 점 팔아서 몇 부수비를 빼고 인건비 빼고 뭐가 남는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목청을 높이며 내년에는 들러리 서로 참가 과연 해야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위성 아트페어로서 키아프 플러스가 존재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프리즈 아트페어와 키아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 계약이 5년이라고 합니다. 위성 아트페어도 5년 동안 열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세심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라는 곳인데 도로 영상 쪽이 많네요.